레인보우 식스 시즈 요트 맵 내부 프로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입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동 속도가 빠른 밴딧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지하에서부터 3층의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치 시작한 곳이 지하입니다. 지하 기관실. 여기는 창고입니다. 지하 창고. 지하 창고, 기관실, 서버, 상자. 이쪽 계단을 통틀어서, 1층,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이어지는, 2층까지 이어지는, 여기를 통틀어서 로비 계단. 여기는 롱이구요. 1층 롱, 지하롱. 여기는 지하 사다리. 지하롱. 지하롱 쪽에는 이렇게 CCTV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잠수함 스폰지점이구요. 뒤쪽 계단. 여기를 통틀어서 뒤쪽 계단 또는 철제 계단. 여기는 1층입니다. 1층 CCTV. 여기는 보트, 구명정, 그리고 이쪽 앞쪽 보트 바깥으로 나가시면은 설상차 스펀지점이 있습니다. 구명정, 설상차 스펀지점, 뒤쪽 계단, 2층 롱, 왼쪽에는 식당, 오른쪽에는 2층, 오른쪽에는 1층, 1층 사무실, 주침실, 여기가 사무실이구요. 1층 롱, 주방 저장소, 주방 계단, 주방 저장소, 주방, 라디오. 여기 CCTV가 하나 있구요. 2층 조종실. 1층 조종실. 자꾸 헷갈리네요. 예. 지하 사다리. 앞쪽. 자, 이제 3층으로 가겠습니다. 로비 계단. 3층 라운지. 3층 바텐더. 트랩도어 있고요. 이렇게 CCTV 하나. 여기도 트랩도 하나. 지구본. 주방 계단. 여기는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에 트랩도 있고요. 슬롯 머신. 카지노 내부. 3층 롱. 쭉 가시면은 뒤쪽 계단. CCTV 하나 있고요. 침대에는 트랩도어가 두 개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설상차 스펀지점. 여긴 샤워실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여기는 구명정 스펀지점입니다. 구명정 스펀지점.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야외 CCTV가 보입니다. 야외 CCTV. 그리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야외 CCTV가 보이고요. 여기 야외 CCTV 하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3층. 3층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사다리, 3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또는 2층에 있는 사다리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트랩도 하나 있고요. 여기는 조종실입니다. 2층 조종실과는 다르죠 많이. 1층 조종실이구나.
1층 조종실, 3층 조종실, 1층 사무실, 3층 사무실 이렇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지도 사무실이고요. 3층 로비, 3층 로비에 이렇게 CCTV 하나 있습니다. 헬기장. 헷갈리지 않으시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하를 1층으로 가실 경우에는 여기가, 네, 여기 제가 있는 쪽이 4층이고요. 네, 지하를 1층이라 치지 않고 지하를 지하라고 부르신다면 여긴 3층입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CCTV 명칭을 찍었을 때는 아마 지하를 1층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만 제가 헷갈리는데, 그리고 헷갈리시지 않으셔야 될 게 여기 조종실 부분. 조종실은 이 맵에 딱 두 개 있습니다. 1층에 하나, 3층에 하나, 그리고 사무실도 3층에 하나, 1층에 하나 있고요. 네, 그것 말고는, 네, 다 특이점이 있으니까요. 네, 특이한 곳이, 네, 특이한 방이 있으니까요. 부르기 편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